네, 안녕하십니까. 고정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시죠? 예. 스테인리스 강의 종이 및 특성, 듀플렉스 그레이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듀플렉스. 출제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안드레 이바 교수님. 예, 독일의 겔센킬헨 대학 교수님이셨고요. 예, 이게 듀플렉스 이제 현미경으로, 10마이크로 현미경으로 이제 확대해서 보신 거죠. 현미경 수준인데 보시면, 이렇게. 페라이트, 오스트라이트 있는데 보시면 여기 색깔이 똑같으니까 좀 구분하기 힘든데 지난번에 보여드린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이런 거죠. 보시면 이게 새카만 게 페라이트, 이게 흰색, 이게 입자 모양이 오스트라이트고 리치 카본, 그러니까 주조했는데 탄소량이 많으면 예민한 현상이 생기게 오스트라이트에 있기 때문에 CR, ECM, CCX라는 탄화물이 생기는 게 보이시죠? 이런 게 이런 것들이 다 탄화물 모양입니다. 이걸 이제 또 확대한 걸 보시면 되고요. 여기 되니까 보시면 여기 M23C6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오스트라이트 예민화 현상에서 CR 23마리, C6, 결국 탄소 6마리가 크롬 3마리를 만나서 결합되면서 크롬의 기능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인리스가 안 되는 거죠. 크롬을 제거해버리니까. 근데 그걸 보통 M으로 되어 있잖아요. M.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M. M23C6. 전에 말씀드린 M은 뜻이 메탈 금속이다. 크롬이 금속이니까 메탈. 그래서 보통 M 가열고 크롬 철도 좀 들어있거든요. F23C6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롬 한 7대 3 정도 크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크롬이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이런 것들이 막 사각형짜리 같은 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그 탄화물이 생긴 모양입니다. 단단합니다. 단단하고요. 조금 확대해 볼까요? 확대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최대 확대는 이거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대된 모습 이 보이죠. 이런 것도 결국 단단하다 보니까 오스트라이트는 모르잖아요. 이게 생기면서 또 이게 깨지면서 또 크랙이 발생되겠죠. 또 이렇게 이를 확대시킬 수도 있고요. 이런 개념. 그리고 보시면 이제 페라이트 오스트라이트니까 듀플렉스죠. 오페라, 오페라스키 있고 마이크로스트럭처 미세 조직, 오 타입, G라고 되어 있는데 G 기억나시죠? 독일에서 그 X는 뭐 X는 나누지 마세요 뜻이잖아요. 나누지 마세요 X. 고학근강입니다. 이런 뜻이었죠. 고학근강. 고학근강 기준은 학금원소, 5대 원소 빼고 학금원소가 5% 이상 들어간 게 고학근강인데, G는 뭡니까? G는 주조라고 했죠. 주조. 예, 주조. 캐스팅을 G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주조했다. 주조했고, X는 나누지 마세요. 40은 탄소량. 몇 프로입니까? 나누지 말라 해도 탄소 나눠야죠. 0.4죠. 0.4. 예, 탄소 0.4에, 예, 탄소 0.4. 그 다음에 크롬은 이 뒤에 27이죠. 27크롬. 그 다음에 니켈 5%. 5%. 그 다음에 몰리브덴 드레인, 몰리브덴은 뒤에 생략이죠. 예, 생략이고, 이게 좀 확인해 봐야 될게 어떤 부분은 1% 미만 생략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3% 정도 있는데도 이렇게 표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찾아보셔야 됩니다. 예, 정확히 찾아보고 말씀을 이제 확인해 봐야 되고요. 성적서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틸 위드 카바이드 네트워크. 이 카바이드, 이것도 카바이드죠. 탄화물, 탄화물이 네트워크에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오스트라이트를 따라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여기 이제 문제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거죠.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프랙처드 프라이머리 카바이드 해가지고 1차 카바이드로 불렀는데 카바이드가 깨졌어요. 깨져가지고 이렇게 깨지니까 이 벌어지면서 이제 크랙이 발생되는 거죠. 결국 예, 입계 균열, 우리 입계 부식 균열이 같은 현상이라고 보십니다. 그때 프랙처드 카바이드 유택티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 깨진 상황입니다. 깨진 상황으로 이렇게 예, 볼수 있고요. 유택티쿰은 유택틱이 공정이잖아요. 공정. 아마 공정을 표시한 것 같은데 정확히 티쿰까지는 정의를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공정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런 카바이드들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너무 단단하다 보니까, 탄화물은 단단하니까, 시멘트도 마찬가지로 탄화물 단단하잖아요. 깨지는 거죠. 깨지면 이런 식으로, 모재 자체, 재료 자체에 균열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조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주조할 때는 이런 탄화물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제거하려면 고용활질 해야죠. 1050도 30분 유지, 순행해서, 고용활질 해서 주조했을 때도 이 탄화물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해, 고용활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예,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